자, 평점 중 외부 질문 할게요. 사전의 이야기고, 이건 되게 짧아요.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 가장 짧아요. 자, 사전이 어나운스 발표하는데, 그 해의 단어, 올해의 단어는 뭐다? 라고 이제, 올해의 키워드가 된 단어는 뭐다? 사전이 여러 개인 건 알고 있죠? 당신은 알았나요? 자, 승윤아? 이 대세 뭐야? 왜? 오케이. 일단 명사가 없죠? 거의 접속사고. 뒷문장 어때야 돼? 오케이. 자, 주요한 영어 사전들이 add, 더한다는 거 말이죠. 새로운 단어들을 매년 더합니다. 요거 알고 있었나요? 자, 뒤에 또 복수기 때문에 this가 되면 안 돼요.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은 come from, 또 나왔어. 뭐뭐로부터 나오다. BPP 안 되죠? 나오는데, 자, 뒤에 places, 장소보다는 이제 분야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셀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멀티 안 되고 많은 분야부터 나오는데 뭐뭇을 포함하여라는 건 항상 ing로 씁니다. pp를 안 써요. 바로 비즈니스, 경영과 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전이 올해의 경영 분야의 단어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한대. 콜린스 사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콜린스 사전 선택했는데 single use 한 번만 쓰는 거, 일회용의 이란 뜻이야. 일회용이란 단어가 이제 원래 쓰는 단어가 있거든. 사전에서 쓰이는 그게 있다가 나와요. 일회용이란 단어를 2018년의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Adjective는 형용사고요, 형용사. 그다음 그 부사도 적어볼까? 부사 우리가 AD로 쓰죠. 부사는 adverb라고 써요. 부사는 adverb. 두 개는 다르다. 형용사입니다. 앞에 얘는 일회용의 형용사야. 그럼 여기에 Adverb라고 쓰면 틀리겠지. 앞에 분명 형용사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 이 형용사는 refer to 나타내는데 무언가를 이것은 has been made 하도록 되어 온 겁니다. 앞에 동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 쓴 거예요. 사용되도록 되어 온 건데 오직 한 번만. 나오면 되지, 그지? 뭐 하기 전에 그 something 무언가가 throw out이 버리다요. 버려 지기 전에 한 번만 사용되도록 된게 single use라는 단어다. So,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single use, 일회용 빨대입니다. 일회용 컵들과 일회용 접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쓰면 된다. 용도는. 자, 콜린스 사전은 골랐는데 이 단어를. 왜냐하면, 자, because는 승현아 뭐라고? 문법적으로? because는? 승현이라고 그랬는데. 승현이가 대답하네. 뭐, 아무나 하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고입니다. 그죠? Because of는 승현아 뭐고? Because of는? 얘는? 왜안 되지?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다. 명사나 명사의 덩어리. 구가 온다. 자, 왜냐하면, 이 단어 골랐는데 왜냐하면, 일회용 트렌드가, 흐름이. 자, 봐봐. 또 되다가 나왔죠. 되다란 동사,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된다. 또 부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앞에는 엄청나게 흔한 형용사를 꾸미려면 앞에도 부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자, 일회용 사용의 흐름이, 유행이 엄청나게 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 골랐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서 말이죠. 특히나 뭐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단어 골랐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 aware of, aware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디아를 알고 있는데,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들이 오염시키다요.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바다를, 그리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 야생동물들에게. government, 정부죠. 정부들은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ban, 금지하다는 뜻이요.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 요 단어 보세요. disposable, 요게 위에 나왔던, 자, 적으세요. single use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single use와 같은 단어를 찾아 쓰라고 그러면 disposable 쓰시면 disposable. dispose가 이게 버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일회용 이렇게 돼요. 일회용 물품들, 이런 일회용 물품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사전에서 고른 단어를 볼게요. 옥스퍼드 사전 되게 유명하죠? 2014년의 단어인데, 그건 바로 뭐냐? selfie란 단어. 자, 만약에 당신이 have pp ever가 들어갔는데 해본 적이 있다요?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다면, 지우야! 지우야, 앞에 봐.
바로 누구? 네가 너의 사진, your self가 돼야 돼요. 셀피는 셀카를 이렇게 셀카, 우리한테는 셀카. 스스로에 대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셀피를 찍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진 찍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태은아, 디아도 왜 안 되지? 디아도는 언제 써야 된다 그랬죠? 어? 몰라요? 오케이. 지우. 디아더. 어떻게? 정해져 있어. 맞아요. 범위가 몇 개로 처음에 나왔을 때? 범위가 몇 개? 케이크 몇 조각? 두 조각 나왔을 때. 원. 하나 내 거. 몇 개 남아? 두 개 중에 하나 먹고 나면. 이거 설명 안 했나요? 어나더 디아더? 했지? 거의 안 한 거 없을 텐데? 케이크 두 조각. 하나 먹었어. 무조건 몇 개 남아? 하나 남죠. 이게 됐든, 그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진 거죠. 정해졌을 때도 뭘 붙여? 덜을 붙여서 디아더가 되죠. 그죠? 즉, 두 개라는 범위가 주어졌을 땐 디아더가 돼야 되는데. 반면에, 자, 케이크 여덟 조각이야, 이렇게. 하나 먹었더니 맛있어, 원. 하나 더 줘봐. 그때 그 하나 더는 어나더야, 디아더야. 일곱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더 줘. 그래서, 이 언이란 게 아무거나 하나입니다. 언. 어나더가 되어 있든 아무거나 하나 더 이렇게 돼요. 범위가 세 개보다 더 많은 거. 범위가 아예 없거나 이런 거 어나더로 갑니다. 자, 봐봐. 디아더가 왜 틀린지. hot, new, 그러니까 뜨거운이라는 얘기는 뭐 화제가 되는 새로운 단어 할 때 무슨 화제가 되는 단어가 총 두 개가 있다라고 주어진 범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디아더는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어나더로 가야 돼요. 또 다른 어떤 화제가 되는 새로운 단어는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크라우드 펀딩은 묘사하는데 자금 모금을, 자금 모금 스타일을 묘사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알아요? 들어봤나요? 인터넷에서 글 올리는 거야. 내가 뭘 좋은 일을 뭘 하겠다, 뭘 개발해 보겠다. 나한테 돈을 조금만 모아줘. 그러면은 승윤이 만원, 지우 만원, 승현이 만원 해갖고 이걸 인터넷에서 다 만원씩 해갖고 그럼 돈이 좀 많이 모이겠지, 그죠? 소수의 많은 사람은 돈을 주겠지, 그지? 요걸 받아서 내가 사업을 뭔가 해. 개발을 해. 그럼 그게 대박 나면 수익이 발생하겠지, 그지? 그 뒤에 수익을 가지고 나한테 돈 보채줬던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당신 만원 냈죠? 자, 투자금 만원 냈으니 2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만원 제가 더 쳐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가 요게 군중이란 뜻, 군중, 무리, 다수란 뜻이거든. 펀드가 돈이에요.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옛날에, 여러분 생각에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 없던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그래서 다시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을 묘사하는데 자금 모금 스타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크라우딩과 함께,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람들은 모으는데 적은 양의 돈을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명, 두 명한테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적은 돈을 받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이에요. 자, 옥스퍼드는 또한 highlight, 강조하다라는 동사고, 자, 동의어 적어보자. 강조하다, 좀 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emphas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emphasize, 과거니까 D를 붙이자, 똑같이. 옥스퍼드는 또한 강조했는데 다른 단어들도 바로 무엇을 포함하여 항상 ing라고 그랬죠. over tourism, 관광이 over, 너무나 지나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techlash라는 거 두 가지도 강조했는데 얘들 각자 설명이 뒤에서 돼요. over tourism은 나타내는데요. 문제들을 약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에 의해? 너무나 많은 관광에 의해 약이 되는 거. 관광지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려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는 거. 이게 over tourism이에요. 그리고 자, techlash라는 건 조합인데 뭐의 조합? A와 and B의 조합 이렇게 돼요. A는 뭐냐? 바로 기술이란 단어와 tech가 들어갔죠. 그리고 backlash라는 단어가 있는데 반발이란 뜻이에요. 기술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Facebook 같은 거 안 하고 뭐 인스타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게 backlash, 이게 바로 techlash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조합인데 이 테크래시는 묘사합니다. 점점 커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파지티브는 뭐예요 이건? 얘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가는 거거든.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뭐를 향한? 바로
큰 첨단 기술 회사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거 말이죠. 이게 바로 테클랫이다.